감사합니다. 아유, 네, 안녕하세요. 야, 정말 화창한 날씨에 우리 희성 씨를 모셔야 되는데 날씨가 조금 아쉽습니다. 아니요, 좋아요. 네, 다시 한번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 저 데뷔 13년 차인데 몇 번 찾아뵀었습니다. 네, 성남 시민 여러분, 네, 성남 시민 여러분이 아니라 네, 오늘 아주 기쁜 얼굴로 이렇게 피크닉 콘서트 지금 즐기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가수 희성입니다. 아, 예. 아니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네.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예. 우리 휘성 씨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예. 제가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게 예. 엘리 씨 무대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원래 보통 제가 웬만 조용히 해! 예 하늘까지도 휘성 씨를 좋아하나 봐요. 감사합니다. 예.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아했던 우리 남자들은 특히나 노래방 가면 휘성 씨 노래는 거의 한 다섯 곡 이상은 계속 불러요. 예? 근데 약간의 이제 군대도 다녀오시고 예. 하면서 이제 조금 쉬실 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.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히든싱어 나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. 히든싱어를 통해서 예전 노래까지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예. 정말 예전 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. 예,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. 예. 제 우창을 그러니까요. 예. 그분도 지금 음반 또 데뷔하시고 예. 예. 지금 뭐 OST 지금 녹음한 친구도 있고 휘성 씨 덕분에 여러 먹여 살립니다. 아니 근데 제가 예. 이 큐시트를 조금 봤어요. 네. 그 안 되나요 노래는 빠져 있더라고요. 오늘요? 예. 예, 오늘 안 되나요를 부를 생각이 없어서 그 안 되나요를 안되나요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. 무반주로 그 클라이막스 부분만 좀 불러주시면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요? 에이 아시면서 안되나 있잖아요 그 좀 불러주시면 안되나요? 정확하게 아니 난 노래를 못하니까 안되나요? 예, 있잖아요 안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야 정말 멋있죠?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거 마다하지 않고 바로 또 이 빗속에서도 또 안 되나요를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노래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다음 곡은 결혼까지 생각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